짜잔. 오. 오. 어, 안녕하세요. 오. 따라? 안녕하세요. 24살인 미국에서 온 엠마입니다. 14살 장지환입니다. 주부 김수진입니다. 60대 송광준입니다. 엠마는 키가 어떻게 돼요? 175cm요. 159 정도? 157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갔더니 156. 점 몇으로 늙으니까 줄더라고요. 야, 오늘도 키높이 신고 왔어요. 174입니다. 한국에 있는 10대 여학생들은 보통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 160? 165? 너무 귀엽고 키가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돼요. 165에서 168 정도? 근데 저보다 작은 애들 있어요. 남자애 중에 별로 큰 애가 없는데? 어, 커요.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160은 다 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잘 먹고 해서 그런지 키가 크더라고요. 168에서 170 그 정도 돼? 아, 170 조금 넘는 거. 우리 때는 뭐 150. 미국인들은 다양해서 한국인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한국인 10대 여학생을 만나볼게요. 없이 난다? 평안히 나와주시면 돼요. 평범한 거 맞죠? 짜잔.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내가 나오고 싶어. 어, 너무 예쁜데? 안녕하세요. 어, 너무 예쁜데? 귀가 너무 크시네. 귀가 너무 크시네요. 그렇죠. 안녕. 나 알아? 어, 안녕하세요. 10대요? 어머, 왜 이렇게 이뻐요? 어, 감사해요. 어머, 근데 키가 진짜 크다. 아, 키 어떻게 되세요? 어, 179입니다. 에? 179. 어우. 난 난쟁이야. 이럴 수가 있나? 옛날에 안 계셔봐서 모르지. 어, 예. 지금 나이가 아까 열몇 살? 열다섯이요. 그러니까 열다섯이니까 50년 이상 차이나. 50년이요? 예. 아. 그러니까 뭐 우리 소녀와 같다. 어, 진짜요? 어. 내보다 작아 지금. 모델입니다. 모델이야. 아, 역시. 패션 모델이에요. 역시. 어, 네. 저 중3이에요.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지? 어, 지금. 중3이요? 네. 어머. 예쁘다. 어, 진짜 압도적이다. 이렇게. 현재 한국에서 모델 활동하고 있는 만 15세 김중학교 오평아입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날씬하고 얼굴이 작고 약간 저보다 훨씬 크신 것 같아서 거의 80? 180 above. 뭘 먹긴 먹어요? 체질이에요. 제 옆에 가도 돼요? 네네. 아니, 너무 인형같이 예뻐가지고 딴 나라 사람 같아요. 다른 세계 사람 네, 같아요. 많이 들어요. 다 쳐다보겠어요. 와, 얼굴도 너무 예쁘고 몸매는, 와, 아버님 키가 크세요? 네, 살짝 크세요. 어머, 어, 뭐라, 제가 어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이게 말문이 막히는 게 이런가 봐요. 근데 진짜 밥을 먹어요? 네. 진짜 세 끼 다 먹어요? 나 진짜 궁금해. 다섯 끼 먹어요. 우리가 먹는 네. 음식을? 네, 밥, 빵, 다 피자? 먹죠. 뭐 네, 피자 먹어요. 저 마라탕도 먹고요. 아이스크림도 네, 먹고. 저 진짜 왜 살 안 쪄요? 나 진짜. 모르겠어요. 저 외계인인가 봐요. 체중이 안 돼. 어, 45에서 48 왔다 갔다 해요. 그 키에 40대라는 게 지금 너무 놀라워서 제가 이제 팔목 한번 살짝 만져봐도 돼요? 아, 네. 어머나, 세상에. 아유, 세상에. 안 힘들어요? 아유, 우리 애들 어떡하죠? 그치. 말하면 쫓겨나서 말 못하는데 제가 160이 안 되거든요. 네. 작은 애가 저보다 좀 작아요.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네. 신생아 나오자마자 51cm였어요. 아. 키가 크셔서 나쁜 현음이 사람들이 되게 약간 같은 사람인데 약간 다른 사람 보듯이 약간 이렇게 아. 봐요. 부담스러워요? 네, 밖에 나가면 사람들 너무 쳐다보고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막 몰리고 막. 근데 저는 175cm인데 쳐도 부담스러워. 어떡해. 키 크다고 들었긴 했는데 이 정도로 클 줄은. 학교 갈 때 문 부딪힌 적 있어요.
너 문이 몇 미터라고 생각을 해? 아 진짜 부딪힌 적 없으세요? 부딪힐 수가 없지, 2미터인데. 놀이공원 가다가 빠꾸 당한 적 있으세요? 아 그런 건 없지, 놀이공원에. 유아용 놀이기구를 타진 않아. 어렸을 때 텐텐에 혹시 많이 드셨나요? 우유나 텐텐 같은 거. 아 우유 많이 먹었어. 우유 진짜 많이 먹었어. 그럼 지금이라도 우유 마시면 저도. 그치. 그런데 이렇게 이제 키가 크잖아요. 사람들 이리 안 쳐다봐? 시선이 엄청 쳐다봐요. 많이 쳐다봐요. 막 지나가 지하철 타도 그렇고 입을 막 벌리시는 분들도 있고. 전부 이렇게 보냐? 네. 그 외국 간 다니면 외국인 분들이 막 번호 따고 막 성인인 줄 알고 그래요. 저 중학생이에요 이래요. 맞아. 누가 중학생이라 하겠어 보면. 크다 보면 좀 움츠리고 이러는 거 없어요? 이제 좀 이래 키 작은 사람 옆에 가면 좀 이래. 아니요, 저는 힐도 막 엄청 높은 거 신고 다니고 당당하게 아. 걸어요. 저는 키 큰 게 너무 좋아서. 아. 나 지금 정신을 혼이 빠져가지고. 학교에서는 되게 키 큰 학생이나 되게 특이한 학생이 있으면 아 되게 좀 신기하게 보거든요. 미국은 어때요? 키가 커도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키가 큰 학생들이 많아요. 농구하는 학생들이, 축구하는 학생들이, 여자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예쁜 사람, 이렇게 날씬하고 키 큰 사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갈까? 저기 계신 분이 어머니신가요? 네. 어, 어머니세요? 어, 어머니도 키가 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아, 부러워요. 남녀공학이에요? 네. 어, 난리 났겠다. 핵캐슬 되게 유명하죠? 네. 요즘 친구들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사실이잖아. 이 얼굴하고 안 유명하다는 건 거짓말인데 아니요? 막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가식적이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특별하잖아요. 재밌는 일이나 뭐 무슨 많죠.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 하나만. 학교를 갔었는데 1학년 친구들이 막 엄청 몰려와요. 그 영상을 제가 기념으로 남겨서 그걸 올렸는데 제 인스타그램에 한 1000만에 넘게 나와서 체육복을 입으면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전교에서 제일 크죠? 네. 남자들보다도 남자들 다 이렇게 어깨 밑으로 네, 맞아요. 아주 무모증이 많아갖고 저기 키가 한 어깨 정도 오는 친구가 남자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진짜 솔직하게요? 난 이러면 이런 게 궁금하지? 진짜 상처받아 막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진짜 나는 나보다 더 큰 친구가 좋아. 가줄래? 말을 애들이 걸기를 되게 좀 두려워해요. 천상계라고 생각해서 말을 못 거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고백받았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5학년 때 앉아 있었는데 남자애가 와가지고 너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그래서 가!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면 좋겠어. 성격이나 모든 게 일도 같았으면 좋겠고. 키도요? 같은 모델이면 키도 클 테니까. 그러면 키 작은 남자는 어때요? 키 작은 남자? 얼굴이 내 취향이면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하는 편은 아니야. 그럼 뭐 길 가다가 친구들이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그냥 즐겨요 그걸? 좋지. 나는 나를 더 봐라 이런 느낌? 나 예쁘지? 멋지지? 어때? 쩔지? 이런 느낌? 평소에는 진짜 막 그냥 주머니 끼고 그냥 팔자로 그냥 조폭처럼 걷다가 사람들 많을 때 쳐다보면 아유 벌써 목이 아픈데 좀. 키가 커서 불편했던 점은 사람들이 약간 생각에 편입견이 약간 껴진다는 거였어요. 병이 있거나 치면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았어요. 살다 보면 남 시선은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 싶어. 남은 뭐라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대로 이겨내고 나가는 게 옛날에는 또 키 너무 크면 막 놀리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죠. 놀리고 하는 거 없지. 자기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There's a lot of different races, 인종이 많나요, 미국에서. Compared to Korea, models in Korea, it's very 특이하다. It's very for a foreigner in Korea, right? But in America, there's different races everywhere and there's different heights and different body types. Of course, a model, amazing model proportion, right, is really considered something that's unique. You see a lot of tall people every day and a lot of short people every day. It's very diverse.
in America. 미국 고등학교 다니면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Oh, in a good way. In a really good way. 예쁘고 키가 더 크고. 진짜 해외 나가면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도 해보시고 보그 커버를 그냥 최연소로 딱 장식을 하고 네. 싶어요. 아시아 최연소로. 아 너무 꿈꾸기 그치? 아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싶어요. 뉴욕, 파리, 런던, 밀란. 전 뉴욕을 가장 먼저 가고 싶어요. 키가 크면 되게 많이 콤플렉스 있을 것 같은데 누나 보니까 당당하고 되게 멋있어요. 고마워. 천상계 여신과 나를 같은 여기 프레임에다 넣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예쁜데 말이 없어.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게 하는 예쁨이야. 굉장히 유명하게 될 것 같고 저 끝나고 기념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돼요? 네. 너무 예뻐서. 앞으로 모델하면 되죠? 네. 네. 계속 짱짱짱짱 올라가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오평화요. 오평화? 네. 이름 좋다. 그쵸. 잘 되세요. 네. 오평화 씨.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가워하세요.